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준비하는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오늘은 셀렌피트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 섀도우 팔레트로 이렇게 가을에 딱 어울리는 좀 브라운빛이 많이 감도는 무드 있는 듯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사실 오늘 메이크업은 100% 만족스러운 메이크업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제가 원하던 느낌을 한 그래도 80% 정도는 내지 않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요. 오늘은 제가 좀 좋아하는 넷플릭스 드라마들 얘기도 하면서 메이크업을 해봤으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이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볼게요. 이렇게 오늘도 스킨케어하고 지금 선크림까지 다 발라준 상태고요. 오늘은 아침에 모닝팩을 했어요. 영상에서 몇 번 나왔던 제품인데 이거 쿨모닝 데일리 마스크. 이거 사실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쓰고 있어요. 얘가 30매가 들어있는데 이제 한 반 정도 쓴 것 같아요. 언제 다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좀 이제 잘 써보려고 자주 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럼 바로 메이크업을 시작해봅시다. 오늘 프라이머는 스틸라의 원스텝 프라임. 한 번만 펌핑해서 얼굴 전체에 엄청 얇게 깔 거예요. 어제까지 태풍이 왔었는데 오늘은 또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크게 건조한 거나 화장이 금방 무너지는 거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이 스틸라 프라이머는 겨울에 쓰기엔 좀 건조하고 여름에 쓰기에는 또 너무 촉촉하고 그래서 딱 이런 환절기 아니면은 별로 쓸 일이 없어요. 이렇게 적당히 흡수를 시켜준 다음에 컬러 코렉팅을 살짝 해볼게요. 스틸라의 코렉트 앤 퍼펙트 올인원 컬러 코렉팅 팔레트. 사실 여기서 쓰는 건 되게 한정되어 있어요. 얘가 이렇게 종류가 좀 많은데 저는 이 다크서클 가리는 거랑 이 다크서클 가리는 거 거의 두 개만 쓰거든요. 딴 거는 별로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다크서클만 살짝 가릴게요. 진짜 가끔 가다가 저 초록색 붉은기 잡아주는 컬러도 살짝 쓰긴 하는데 웬만해서는 잘 안 써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여기에 왕 빨간 자국이 되게 많네요. 그래서 또 카메라를 켠 김에 너무 보여주기식인가? 이게 초록색을 사용을 해서 여기 붉은기를 좀만 잡아줄게요. 여기는 왜 이렇게 빨갛지? 코 밑에 혈관이 있는데도 딱 요만큼만 바르고 나서 오늘은 물먹인 퍼프가 아니라 그냥 퍼프입니다. 퍼프로 대충 눌러서 경계만 풀어주고 위에 바로 파운데이션 깔 거예요. 이 초록 이 친구는 좀 더 넓게 퍼트려주고 오늘은 따로 파우더 처리를 안 하고 싶어서 퍼프를 이렇게 안 물먹인 애로 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파운데이션은 랑콤의 땡이돌 파운데이션. 저는 P01호를 사용을 하고요. 이게 핑크 베이스의 1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더 얇고 매끈하게 피부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 필리밀리 V컷 파운데이션 브러쉬 사용할게요. 열심히 쭉쭉쭉쭉 많이 매겨서 얼굴에다가 슥슥 발라주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랑콤 파운데이션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냥 한번 집어봤어요. 저는 그냥 백화점 화장품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뭔가 가격에 비해서 그렇게 엄청난 기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가격이 엄청 비싼데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당연히?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백화점에서 화장품 거의 안 사요, 진짜. 요즘은 로드샵에도 되게 화장품이 잘 나오니까. 그리고 성분 같은 걸로 따졌을 때 뭔가 백화점이 더 성분이 강한 그런 느낌이 조금 있더라고요. 뭔가 좀 더 트러블이 잘 난다거나 특히 립 제품 같은 경우에는 풀이 따가운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백화점 화장품은 진짜 거의 안 사요. 내 돈 주고는. 이렇게 한 겹 깔아주면은 지금 엄청 얘 자체도 좀 매트한 편이고 이 브러쉬로 발랐고 그래서 되게 벨벳처럼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거를 살짝 두드려서 결자국을 조금 없애줄게요. 얘가 결자국이 안 남는다고는 하는데 완전히 막 결자국이 하나도 안 남고 이 정도는 아니라서 저는 그냥 이렇게 퍼프로 마무리 두드려서 해주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렇게 퍼프로 두드리지 않으면 약간 밀착된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한 겹 깔긴 했는데 여기 옆에 뾰루지가 엄청 많이 나서 그거를 얘 파운데이션으로 한 번 더 커버를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브러쉬를 사용하지 않고 이 퍼프에다가 얘를 묻혀서 이 부분에 한 번 더 두드려서 밀착력을 높이면서 발라줄게요. 컨실러를 따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그냥 파운데이션으로 커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커버를 해주고
줌을 한번 땡겨서 지금 얼굴이 어떤지 볼까요? 이런 느낌이에요. 아까 뾰루지가 엄청 많이 났다고 했던 여기, 이거는 완벽하게 가려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좀 멀리서 봤을 땐 별로 티 안 나는 정도까지 가려졌고, 여기 턱에 이 빨간 거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목인가? 아무튼 여기 뭐가 이렇게 난 거, 이거는 지금 되게 볼록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가리기가 좀 힘들고, 나머지는 거의 다 커버가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피부가 엄청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 봤을 때는 좀 더 벨벳처럼 매트한 느낌이 강해요. 그럼 이렇게 다시 멀리 돌아와서 파우더 처리를 오늘 진짜 살짝만 할 건데, 왜냐면 이제 여름도 다 끝났고 너무 파우더를 두껍게 하면 전 건조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거 푸내추럴의 파우더 푸른 메이크업 홀딩 피니쉬 파우더 픽서 브라이트 핑크 컬러. 얘는 이름처럼 이렇게 밝은 핑크 컬러예요. 그래서 얼굴을 좀 밝혀주는 그런 느낌이고, 여기 내장되어 있는 이 퍼프 귀여운 걸로 눈가를 좀 눌러주고, 사실 이 파우더가 있는지 몰랐어요. 이게 워낙 조그맣고 서랍 구석에 찡겨 있어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그동안 안 썼는데, 보이니까 빨리빨리 써야죠. 눈가는 저는 완전 뽀송하게 만들어주거든요. 피부가 막 번지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뽀송하게 만들어줘야 블렌딩할 때 자국 안 남고 뭉치지 않고 예쁘게 블렌딩이 되고 색감도 더 잘 나오고. 그래서 눈가는 완전 뽀송하게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이 퍼프에 남아있는 걸로 대충 눌러주는데, 퍼프가 너무 작네요. 한 500년 걸리겠다. 그리고 여기 볼 여기는 아예 터치를 안 할게요. 나중에 리퀴드 타입 블러셔를 올릴 거라. 눈썹은 오늘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가려고 인가의 아이브로우 펜슬 밀크 브라운 컬러 가지고 왔어요. 일단 좀 빗고 나서 눈썹을 그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화장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넷플릭스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넷플릭스를 진짜 많이 보거든요. 이거 원래 추천 영상을 따로 찍으려고 그랬는데, 솔직히 추천 영상을 따로 찍자니 너무 본 게 많아가지고 몇 개만 추려서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일단 보류 중이에요, 계속. 저는 주로 스릴러나 호러, 미스테리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최근에 본 거는 오펀 블랙을 봤거든요. 그거 엄청 유명한 건데 왜 아무도 나한테 보라고 안 해줬지 할 정도로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그게 복제인간에 대한 뭐 그런 얘기인데, 한 배우가 몇 개 역을 했더라? 거의 한 5개, 6개, 7개 되는 것 같은데,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보다 보면은 약간,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저걸 다한 사람이 연기했다고? 수준의 연기예요,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시즌5까지 있는데 그거 되게 빠르게 해가지고 봤고, 또 어제부터 보기 시작한 거는 차고라는 드라마가, 이거 예전부터 볼까 말까 했는데 자꾸 나를 위한 추천 콘텐츠에 뜨는 거예요. 1화를 훌쩍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요즘에 또 보고 있어요. 아직 2화인가? 3화까지밖에 안 보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재밌어요. 그 차고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는 호주 드라마인데 죽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살아난 거예요. 무덤에서 무덤을 해치고 보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아직 내용이 거기까지밖에 진전이 안 됐어요. 내가 3화까지밖에 안 봐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소재가 되게 흥미롭고, 좀비 같지만 걔네가 좀비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눈썹이 또 말하면서 그랬더니 짝짝이가 됐네. 그래서 그것도 너무 재밌고, 진짜 이건 진짜 추천하고 싶은 거는 마리안이라고 프랑스 드라마거든요? 이거는 호러예요, 장르가. 그러니까 귀신 나오는 호러, 말 그대로. 뭐 악령 나오고 이런 호러인데, 저는 원래 원어가 영어가 아닌 드라마는 잘안 봐요. 왜냐하면 걔 집중해서 보는 스타일이 아니라 딴짓하면서 대충 흘려보는 스타일인데, 영어가 아니면 내가 흘려서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안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영어 더빙을 켜고 보는 것도 또 별로 안 좋아해요. 뭔가 그 느낌이 사라지는 기분이라. 근데 이거 마리아는, 와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집중해서 봤어요, 진짜. 그 마리아는 넷플에 뜬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근데 막 사실 대단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호러라고 생각하고 보면 될것 같고, 엄청나게 무섭진 않은데? 좀 잔인한 장면도 살짝 있고, 그래요. 막 엄청
깜짝 놀래키고 이런 건잘 모르겠어요. 막 그런 게 심한 것 같진 않고. 옆머리를 또 풀어주고. 진짜 재밌어요, 그거는. 호러 같은 거 좋아하면 되게 재밌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눈썹을, 뭐야, 생각보다 되게 잘 그렸잖아? 쉐딩을 할게요. 쉐딩은 아임미미의 아임 멀티스케어 올러바우 컨투어링. 훌렁훌렁한 브러쉬로. 아, 마리안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소설 작가인데, 이제 주인공이 마리안에 대한 그런 소설을 써가지고 되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소설에 나왔던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주인공 헤어스타일이 이쪽 민슈? 아, 뭐라 그래야 되지? 여기를 이쪽을 밀고 이렇게 넘긴, 암튼간에 쇼컷인데, 아,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미용실 가서 머리 밀 뻔했어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베이츠 모텔. 오늘 얘기하는 건다뭐 미스테리, 호러, 스릴러 이런 건데, 베이츠 모텔은 그 영화 사이코패스의 프리퀄 드라마래요. 근데 저는 그 영화는 안 봤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이 사이코패스고, 주인공이랑 주인공네 엄마가, 아빠가 죽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시골 외곽, 시골까지는 아니고 그냥 외곽 도시 모텔을 매입을 하면서 거기로 이사와서 살면서 일어나는 뭐 그런 얘기인데, 좀 무섭긴 한데 초중반까지는 약간 무서운 느낌이 있다가 마지막에 너무 슬펐어요. 그 시즌 5인가 시즌 6까지 있고, 그것도 결말이 끝까지 다난 드라마거든요. 아,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되게 이렇게 쫄리는 느낌이 있고, 심리적으로 좀 긴장이 되고, 약간 슬프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막 이러면서 감정 소모가 좀큰 그런 드라마였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오늘 섀도우를 이거를 가지고 왔거든요. 셀리피트에서 얼마 전에 새로 나온 벨라 컬렉션 두 번째예요. 이번에는 약간 이렇게 무드 있는 브라운 톤에 딱 가을에 어울리는 색깔로 나왔고, 비교를 하려고 처음에 나왔던 것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제 올 봄에 나왔던 팔레트, 얘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된 신상 팔레트. 그럼 보면 확실히 이쪽 친구는 좀더 코랄빛이 강하고 장미빛이 좀더 있고 약간 핑크 핑크 이런 느낌이라 봄에 사용하기에 확실히 좋았던 컬러들이고, 얘네는 이제 가을에 딱 맞는 좀 채도도 낮고 좀 무드 있고 분위기 있고 약간 이런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얘를 사용해서 좀 무드 있는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디타 큰 섀도우 브러쉬로, 여기 있는 이 컬러, 얜 약간 노란빛이 살짝 감도는 가벼운 브라운 컬러예요. 완전 라이트 브라운 컬러. 전체적으로 음영을 넣어주면서 컬러감을 한번 넣어줄게요. 이것도 그 전에 나왔던 거랑 똑같이 양이 됐다 많고 발색이 장난 아니에요. 입자도 엄청 고운 편이라 뭉치진 않는데 발색이 강하니까 꼭 바르기 전에 손등에서 양 조절을 하거나 휴지에서 양 조절을 하거나 해가지고 올려야 돼요. 반대쪽도 슥슥 해줄게요, 빠르게. 쉐딩하면서 넷플릭스 얘기하다가 지금 시간을 너무 잡아먹은 것 같은데, 섀도우는 조금만 빠르게 할게요. 조절이 안 되네. 이렇게 첫 번째 음영을 딱 깔아주는데 한 번만 해도 굉장히 색감이 진하게 들어갔죠. 오늘은 일단 최대한 많은 컬러를 사용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컬러랑 이 컬러를 섞을게요. 이 컬러는 얘보다 살짝 회색빛이 있는 그런 컬러예요. 그리고 얘는 핑크. 핑크 브라운 컬러. 이렇게 해서 아까는 진짜 넓게 이만큼 넣어줬는데, 쌍꺼풀 라인 안쪽까지 처음에는 넣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위로 필 거긴 한데, 어쨌든 간에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얘를 컬러를 슥슥슥슥슥 넣어준 다음에, 어느 정도 여기에 컬러가 되게 진하게 이제 들어갔다 싶으면 이 위로 살살살살 블렌딩을 해줄게요. 처음부터 여기 중간에 띡 찍어버리면 거기만 진해지고 아래는 연해서 제대로 블렌딩 된 느낌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시작할 때는 이 아래쪽부터, 그리고 나서 남은 걸로 바깥으로 이렇게 튕겨서 이쪽도, 이 뒤쪽도 길게 음영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언더 삼각존은 여기에 남아있는 것만 해도 양이 충분해서 그걸로만 삼각존을 살짝살짝 채워줄게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쌍꺼풀 라인 안쪽에 먼저 컬러를 집어넣어 준 다음에 위로 올려가면서 블렌딩.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요즘에 자꾸 여기 쌍꺼풀 앞이 많이 풀려서 이쪽이 이쪽보다 더 깊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앞쪽을 한 번만 더 터치를 해서 좀더 여기도 균형을 맞춰줄게요. 양쪽이 비슷하게 깊어 보이게. 이게 원래는 이쪽 눈만 쌍꺼풀이 풀렸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쪽 눈만 쌍꺼풀이 자꾸 풀리네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작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여기 가운데에 있는 약간 마르살라 레드 같은 컬러예요. 얘를 묻혀서 음영을 한번더 진짜 진하게 넣어줄게요. 음영을 어떻게 넣을 거냐면 눈꼬리 아이라인 가이드를 그리듯이 먼저 그려요. 이렇게 진하게 그려준 다음에 이거를 위로 펴주는 거예요. 새로 브러쉬에 묻힐 필요 없이 여기가 제일 진하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위로 펴줍니다. 이렇게 열심히 계속 블렌딩을 해주고 점점점점 위로 해주고 이 앞머리에도 살짝 터치를 한 다음에 이제 진짜 뭐가 남아있을 리가 없다 싶을 때 언더 삼각존을 터치를 하면 뭐가 남아있어요, 남아있긴. 그래서 딱 적당하게 색감이 들어가요. 이렇게. 완전 다르죠? 훨씬 더 붉은 느낌이 많이 돌게 됐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아이라인 가이드를 그리듯이 한 줄을 그어주고 얘를 이제 위로 펴주는 거죠. 남은 양으로 앞머리도 이쪽은 왼쪽보다 조금만 덜 지나가 있게요. 그리고 나서 삼각존도. 여기까지 했는데 약간 이 윗부분이 경계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여기만 너무 파인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묻은 총알 브러쉬로 갖다가 잘 풀어줍니다. 그냥 슥슥슥슥슥슥 문질러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펄을 올릴 건데 너무 큰 펄을 올리진 않을 거고요. 여기 있는 이 컬러 얘는 약간 핑크빛 브라운에 골드펄인가? 골드펄 같아요. 짜잘한 펄들이 살짝 들어있는 쉬머한 느낌의 컬러예요. 근데 얘가 생각보다 진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올리지 않고 이렇게 휴지에다가 많이 덜어서 양 조절을 한 다음에 속눈썹 라인에다가 일단 가장 진하게 얹어주고 위로 조금만 펴줄게요. 얘는 음영과 펄감을 같이 넣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그냥 지피는 대로 바르고 있어요. 반대쪽도 속눈썹 라인에 심듯이 넣어준 다음에 위로 조금만 블렌딩을 할게요. 그리고 남은 걸로 삼각존부터 이번에는 중앙까지 슥슥 끌고 와주고 그리고 눈 밑에 가루가 떨어졌을 때는 이런 펜 브러쉬 없으면 그냥 파우더 브러쉬 납작하게 눌러서 그것도 없다 그러면은 그 눈썹 스크류 브러쉬 있죠? 스크류 브러쉬로 살살 해도 떨어져요. 여기 있는 이 컬러 얘는 노란빛이 많이 도는 골드인데 딱 가을에 어울리는 그런 컬러예요. 이번에는 쌍꺼풀 라인까지 가운데에다가 톡톡톡톡 얹어준 다음에 양옆으로 살짝살짝 퍼뜨려서 펄감을 넣어줄게요. 지금 바르고 있는 이 컬러는 진짜 완전 낙엽 같은 색감이에요. 그 이제 바스라지는 낙엽? 펄이 콕콕콕콕 올라가면서 이게 또 너무 과하지는 않은 펄감이라 이렇게 엄청 큰 글리터를 붙인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쉬머한 느낌의 펄감이에요.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요 총알 브러쉬로 한번더이 윗부분을 블렌딩을 해줄게요. 언더에 지금 섀도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언더에는 요 위에 있는 요 컬러 얘도 펄이 있는데 얘는 얘보다 더 밝은 컬러고 좀 번쩍하는 느낌이 있는 그런 펄을 해가지고 얹어주겠습니다. 언더에다가 그냥 슥슥 얹어줄게요. 오늘은 이 엄청 깊이 있고 무드 있어 보이는 이 섀도우 컬러들이 포인트였거든요? 제 마음속에서. 그래서 딱요 정도로 하고 이제 아이라인하고 마스카라하고 하면 될것 같아요. 아이라이너는 베럴의 듀얼 라이너. 얘는 브라운 컬러고요. 꼬리만 빼겠습니다. 저 얼마 전에 안 사실인데 제가 원하는 느낌을 내려면 꼬리를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빼야겠더라고요. 오늘도 꼬리를 관자놀이까지 그린다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길게 뺄게요. 여기 이렇게 뚝뚝 끊어지듯 발리는 거 싫으니까 얘를 좀 잡아서 아이라인 이거 엄청 오랜만에 썼더니 굳었나 봐요. 되게 안 그려진다. 원래 이렇게 그리려던 게 아닌데 망했어요. 여기 위가 너무 두껍게 됐어요. 저런 건 어떻게 하냐면 면봉으로 위를 닦아내고 이 위에 섀도우를 다시 해야죠. 아, 심지어 얘 너무 잘안 지워져서 너무 안 닦여. 그러면 이 섀도우에 여기 가장 진한 애 있잖아요. 얘는 근데
약간 초록 느낌 나는 골드펄이 섞여있는 엄청 진한 다크브라운이거든요? 얘를 묻혀서 이 라인의 경계를 좀 풀면서 그냥 여기에 한번더 진한 음영을 한번더 넣을게요. 아, 원하는 대로 안 됐어. 한쪽만 하면 균형이 또안 맞으니까 반대쪽도. 이렇게 해서 좀 진한 음영을 넣어준 다음에 아까 사용했던 이거 브러쉬 있잖아요. 얘로 여기를 또 한번 풀어줄게요. 아, 원래 이렇게 하려던 게 아닌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어떻게 망한 아이라인은 수습이 됐어요. 여기 위에 아이라인 풀어줄 때 사용했던 그 섀도우가 묻은 요 브러쉬로 언더 삼각존에 한번더 음영을 줘서 균형을 또 맞춰줄게요. 위에만 너무 진한 것 같으니까 밑에도 균형을 맞추게 좀더 진하게 뷰러로 속눈썹 올려줄게요. 진짜 원래 이렇게 아이라인을 두껍게 그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아이라이너가 자꾸 굳어가지고 이제 살이 딸려오면서 그려지니까 내 맘대로 못 그리겠네요. 클리오의 킬래쉬, 얘는 초코브라운 컬러예요. 클리오 마스카라는 처음 써보는데 이거 고정력도 굉장히 좋고 브라운인데 너무 흰빛 도는 브라운이 아니라서 적당히 무난하게 사용하기 예뻐요. 언더에도 얘는 브라운이라 언더에 사용해도 그렇게 되게 진해 보이거나 좀 과장돼 보이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하이라이터는 안할 거고 바로 일단 블러셔를 할게요. 블러셔는 이거 아리따움의 진저리 나게 예쁨주의. 이름이 굉장히 진저리 나게 예쁨주의래. 예쁘긴 되게 예뻐요. 그리고 컬러도 되게 독특해서 이렇게 맑은 생강 컬러? 생강 우유? 그런 느낌의 컬러인데 딱 바르면 너무 화사하지 않으면서 딱 이렇게 톤이 좀 채도가 낮은 메이크업을 했을 때 되게 잘 어울리는 컬러더라고요. 원래는 얘가 색감이 잘안 나오면 오늘 바를 틴트를 또한겹더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것 같고 이미 눈에 되게 포인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입술 바르고 마무리할게요. 틴트는 일단 이글립스의 사랑해줘 솜사탕 틴트고 얘는 4호 흥 컬러입니다. 이름이 너무 밖에 나가서 얘기 못하겠어요. 그 인스타에 올린 사진에 간혹 가다가 사람들이 뭐 발랐냐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런 희한한 이름 발랐을 때 약간 좀 호수까지만 얘기할까? 몇 호인지까지만 얘기할까? 고민하게 돼요. 평소에 엄청나게 오버랩 파는데 오늘은 엄청나게 오버랩까지는 아니고 그냥 바탕을 깔아줬고 이렇게 끝내도 되지만 블랙루즈의 에어핏 벨벳 틴트 달콤한 칠리 컬러. 얘는 또 굉장히 딥한 칠리 브라운 컬러예요. 얘를 입술 안에 바르면 너무 예뻐요. 이것만 단독으로 쓰기에는 제 취향은 딱히 아니고 근데 이렇게 다른 컬러들이랑 맞춰서 쓰면은 너무 예뻐요. 그러면서 점점 진해지고 있어. 내 취향 아니라 그랬는데 바로 보니까 너무 예쁘네. 이렇게 해서 화장은 끝났고 저는 이제 머리를 하고 옷을 또 갈아입고 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머리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왔습니다. 머리는 제가 얼마 전에 앞머리를 또 잘랐어요. 이렇게 날이 시원해지면 자꾸 앞머리를 자르고 싶어지더라고요. 지금 앞머리 자른 지한 2주 됐나? 2주 좀더 됐나? 그래가지고 이제는 좀 답답해서 앞머리를 주로 거의 넘기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내려봤고 이러고 이제 밖에 나가서도 넘기게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준비도 다 끝났고 저는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산에 갈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댓글, 구독하기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